지금은 의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고민보다도 착장이고 이제 유닛 찍을 건데요. DNA 책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애쉬 머리로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검은색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 드롭 의상을 입고 있고 제가 나이가 있는 만큼 제일 오래된 옷을 입었네요. 한복입니다. 남주인은 와인 부용화 빵만 드디어 방탄소년단이 화성에서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페이크 러브 인컨트 다운에서 공연했던 의상입니다.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 좋아졌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반대손에 오케이 반대손 갑시다. 몰라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에어프링 축제인데요. 골든 크로즈 대박 성공이네. 어떤 앨범을 냈고 어떤 컨셉으로 찍었는지 나 네가 진영이 웃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네, 이번 작전은 어떤 작전이죠? 아, 제 진짜 이렇게. 이번 페스티벌 때는 또 뭐 저도 아직 잘 모르지만 뭔가 진영이 준비한 게 있다고 하고 그리고 페스타가 진행되고 이제 끝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팬미팅을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드디어 개인 촬영 저도 끝이 났습니다. 다르면 파이팅. 오늘 정말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촬영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페스타를 촬영할 때마다 많이 발전했구나. 방탄소년단 특별한 날 기분이 남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해봤습니까? 보십시오. 아 후배 잘 나온다. 마지막 단체입니다. 좀 웃긴 거 위주로 찍었는데 좀 약간 멋있는 거 좀 해보려고 그래. 아니 형은 항상 멋있어요. 성구야 카메라 켰을 때 그런 말 하지 마. 윤종 언제나 멋있어. 거의 큰아버지 같네. 이게 바로 리얼 도토리 주머니. 총 주머니 아니에요? 총 주머니 아니에요? 도토리 한 3개 들어가봤다. 진짜 총 주머니 이런 거랑 큰 거 되게. 진짜 마지막에 진짜 역전 한 번도 찍어 올려. 진짜 끝났네. 진짜 야 이거 진짜 됐어. 야 인간이 아닌 거 같아. 이거 오케이 탁탁
자, 그냥 다 끝났어요 이제. 아무튼 매년 찍는 이렇게 여러 가족까지 오늘은 거쳐졌습니다. 아, 오늘 뭔가 느낌이 달라. 오늘 약간 좀 고급스러워. 약간 고급스러워. 세트들도 있고 성장했어요 좀. 각자의 세트들이 되게 있어. 처음 했을 때 메이크업도 안 하고 찍었던 게 엊그제 같아. 맞아. 아, 근데 메이크업 진짜 맞아. 그 선글라스 끼고. 맞아. 와, 이미 비비크림 바르고 찍었는데. 진짜 네? 인터내셔널 맞아. 선샤인, 스튜디오, 레인보우. BTS겠냐. BTS네. 까르보나. 까르보나. 우리나라 좋은 나라. 또 헤어스타일을 한다는 건 또 벌써 또 이제 진짜 끝낼 시간이 6월 13일 중반으로 가고 또 시간이 진짜 빠르다. 근데 이렇게 매년 가족사진 찍는 게 재밌는 추억이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매년 우리 얼굴들이 남잖아. 아 맞아요. 이제 아미도 복잡할 것 같아. 맞아요. 아무튼 보시는 아미분들도 굉장히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우리도 한번 가족사진 같이 찍읍시다. 네. 안녕. 안녕. 올해도 고마워요. 페스타 때 봐요. 안녕. 페스타. 예. 가족.